전 세계 시장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27일 날 미국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러면 시장은 또 바보스럽게도 굉장히 우려를 했다가 아니구나. 우리 주식투자는 언제나 선택의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결과를 좋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선택 자체가 비슷할 때는 선택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FOMC 예. 회의가 예. 이번 주에 있잖아요. 역시 예.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 날 모든 게 다 겹치네요. 예. 27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27일 날이 정말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을 금융시장을 달래는 어떤 이야기 예. 혹은 적어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뉴스에서 바로 이번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네, 예.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 지켜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죠. 지나봐야지 알지. 예, 우리가 모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고 그 사람들도 오늘 생각했다가 내일은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모르지만 일단 약간 최악 정도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겠죠.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응 시나리오는 좀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막 패대기 치고 패닉 세일까지 나왔냐라고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 연준의 정책만 갖고 놓고 본다면요. 지금 지난주부터 블랙아웃 기간이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 투자의 구루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켜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테이퍼링 원래 3월 종료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6월 종료, 올해는 3월 종료. 이제 뭐라 그러냐. 1월에 몽땅 끝, 몽땅 끝. 1월에 끝 해야 된다. 자, 금리 인상. 원래는 작년에는 올해 말 얘기하다가 올해 6월 얘기하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월 정도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파월 의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월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25BP씩 올린다. 파월 의장이 그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아니야. 빅스텝으로 가야 돼. 50BP씩 한 번에 올려야 돼. 그것도 올해 5번에서 7번을 올려야 돼. 이게 지난주에 나온 거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황당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양적 긴축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을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때 반등을 줬었어요. FOMC 회의록에서 긴축 얘기 나오고 나서 파월 의장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양적 긴축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친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이 FOMC 회의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홀수 달에 합니다. 1, 3, 5, 7, 9, 10일. 그리고 반기 온기에서 11, 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1월 달 지나고 나면 2월에 없고 3월에 있거든요. 그럼 3월에 있고 5월에 있고 6월에 있고 7월에 있어요. 그러면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한다 보면 그러면 네 차례 하면 7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적 긴축 논의는 7월까지는 하고 이후에 하겠다. 아, 하반기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3월부터 해야 된다, 양적 긴축.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매파적 발언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특히 석학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전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자꾸 경고를 줘야 되는 역할을 그분들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역할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파적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심리가 굉장히 좌우돼요. 계속해서 그런 시그널을 주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고공권으로 올라가는 걸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26일 날 FOMC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우리나라 시간은 27일 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새벽에 파월 의장이 이제 대기자회견 하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월 의장이 그때 단상에 서서 테이퍼링 1월에 끝냅니다. 자, 금리 인상 1월에 25BP하고 3월부터 50BP로 빅스텝으로 하겠습니다.
3월부터 양적 긴축 시작하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줄 네. 만한 행동을 네. 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수적으로만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파적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게 시장의 컨센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보다는 약하면 시장은 아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건 아니구나 금리 인상 아 요번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옐런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점차로 둔화되고 그 연말되면 옐런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팬데믹을 우리가 컨트롤만 된다면 연말에는 예년과 비슷한 2% 어라운드 2% 그 근처에 가까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점차로 둔화되면 파월 장관은 요번에 뭐라고 파월 장관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고 그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할 것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경기 상황이 연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예상이 사실은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또 바보스럽게도 굉장히 우려를 했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27일 날 미국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날 LG 에너솔루션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날을 전후로 해서 이번에 변동성의 저점 나이를 좀 잡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네. 지금 경기 성장률,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원래 이럴 때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예. 하는 그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시장에서 이제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꾸 뭐 파월 의장도 이제까지 괜찮아 했던 이유가 예. 이건 공급단 변곡 예. 현상으로 일어나는 예. 일이기 때문에 예. 어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부족 이게 예.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 기대하는 건 결국은 요 인플레이션 좀 그 물건이 좀 공급단에서 풀리면은 예. 바로 사그러지는 네네. 오히려 뭐 그 경기에는 오히려 원래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예. 걱정할 네네. 상황이었으니까 예예. 요걸 기대하는 분들 예. 요 심리가 지금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베팅을 해야 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네. 일단 기다려보자 네. 아니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가 네. 이렇게 안 좋을 때 시장을 네. 구매를 네. 하자.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근데 그건 각자의 시험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요즘에 이제 워낙 시장이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제가 괜히 또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삽니다. 그런데 저는 삽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좀 전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 이제 바닥 거의 이 정도면 가다 왔습니다. 이제 분할 매수 해야 돼요. 이러는데 시장이 더 빠지면은 여러분 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든 간에 시험관에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정도에서는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말씀 중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포인트를 잡고 항상 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그렇죠. 얘기가 왜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이번 주에 부쩍 많이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 하셨는지 모르지만 요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파우치 소장도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거 엔데믹으로 이제 간다. 엔데믹으로 간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기사에. 엔데믹 이제 끝난다. 예, 끝난다. 이제 팬데믹 끝난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독감처럼 유행하면서 있으면서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있으면서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건데 요번에는 아주 더 목소리들이 이것저것에 나와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PCR 검사 무료로 안 해준다잖아요. 안 해주고 이제 본인이 검사하고 간이 검사하고 약국에서 사가지고 검사해서 확실해지면 검사해준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가서 검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미하게 걸리는 사람들 니네 검사해갖고 숫자 높이지 마. 그냥 이제 가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세계가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작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못 잡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공급단의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것을 해소하려는 것을 벌써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 주체들은. 예, 전체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옐런 장관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방향대로 저는 갈 것이다.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작년에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이 자, 이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근데 결국 틀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 뭐 잘못 생각했다. 더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고서 투자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이 가장 확실한 거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점차적으로 둔화돼서 그게 2%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점차로 둔화된다는 쪽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시황가는 내가 어떻게 가져갔다는 생각을 하겠죠. 거기서 그러면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되겠다는 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안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저도 방송을 이것저것 하지만 예전에 어떤 패널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분은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해도 이거 못 잡는다.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황을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황을 약하게 보고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을 내가 가져가느냐는 항상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 주식투자는 언제나 선택의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하는 것이지 현상이 있는데 현상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짜증내고 욕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그냥 뭘 해야 되죠. 그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이러한 여러 가지 뉴스와 노이즈와 네. 두려움들 네.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네. 결정해야 되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원래 우리 결정장애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기가 어려운데 네. 아주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 정말 네.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래 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건 둘 중에 하나. 이건 선택의 문제다. 예, 예. 그러니까 경기를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사람들의 어떤 그 안전을 지킬 것이냐. 예. 둘 중에 하나. 근데 예. 이제까지는 안전이었는데 예.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예. 이제는 경기를 살리자 쪽으로 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언론 플레이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방향을 튼 것 같아요, 확실히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가게 뭐 오미크론 다 뭐 치사율이 우리도 뭐 0.16% 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하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요. 요즘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볼게요. 현실적으로 닥친 걸 볼게요. 우리 지금 이제 8,000명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은 사실 저도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전체 나라 걱정도 있고 경제 걱정도 하지만 나 걱정.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안 걸리고 뭐 검사도 안 받고 격리도 안 하고 잘 넘어왔는데 자,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 대표님하고 나서 나눈 건데 프랑스가 인구 6,200만인가 6,000몇백만인데 하루에 20만, 30만씩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만인데 우리는 7,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지금 2월, 3월에 5만 명, 7만 명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아예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CR 검사 그냥 이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걸리면은 뭐 약 줄 테니까 집에 있어라.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점차로 2000년대하고 2020년대하고 21년대하고 지금 2022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와 정부의 정책들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이 인플레이션 이대로 계속 가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병으로 죽나 속된 말로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 굶어죽나. 굶어죽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기까지 이제 위험해질 까 상황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책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 논의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런 쪽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지 결론 시나리오가 생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 나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은 지금 좀 더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예. 뭐 매도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 자신의 선택하에 그 액션들이 일어나면은 예. 뭔가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 아니면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예. 생각이 무엇이 틀렸는가에 대해서 예.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데 예.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끌려가는 경우 이게 예.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현명해지셨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선택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의 선택은 저는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일부이고 거의 대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외부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유를 대 탓이나 이유를 자꾸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아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좋지도 않고 이런데 좀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그냥 편하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즘에 또 막 화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화냈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진정성을 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스스로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게리 벨스크라는 사람의 책에 영리한 당신 왜 큰 돈을 못 볼까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일단 한번 올라간 나무에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법이랍니다. 왜 거기 그냥 있으면 손실이 계속 나. 거기 있으면 나한테 불리해. 내 인생이 불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질 않아요. 왜 내려가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되돌리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내려가기 귀찮아서 게을러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내가 틀렸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이런 것들에서 확고하게 내 신념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하는 거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라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떻든 선택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다음에 구체적인 말씀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종목 교체 말씀 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A와 B가 만약에 있다면 선택에 있으면은 어떤 통 간에 어떤 한쪽이 우월하면 그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A와 B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올라갔고 이 종목은 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도 못 가는 이유는 이거 팔고 이거 샀는데 이거 빠지고 이거 오르면 어떡해? 이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봐서는 우리끼리. 네, 우리 보통 네. 또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내가 손절을 최악의 경우에 네. 예. 손절을 했는데 예. 그 다음 나서 또 오르더라. 제가 지난번에 와서 뭐 그랬잖아요. 제가 화딱 지나서 팔면 그러더라. 저도 그 요번에 작년에 그런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화딱 지나서 팔았더니 그리부터 3배 오르고 막 이랬던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거 인정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감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라고 할 때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A와 B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더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맨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시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더 반등 줄 때 셀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돌아올지언정 그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와 B가 어떤 게 더 좋은지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때 제가 좋아하는 말, 저 스스로한테 항상 하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A와 B가 결정을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더 좋은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비슷할 때는 물론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게리 벨스키 얘기 먼저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A와 B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인생 살면서도 어떤 선택을 하는데 비슷해. 그러면 선택을 해요. 한 군데를. 그리고 나서 이 선택이 잘 됐는지 잘된 선택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는 어떻게 알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결과를 좋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선택 자체가 비슷할 때는 선택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식 얘기하면서 주제넘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우리 투자하면서 이런 선택의 연속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요즘에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어떻든 정말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만히 있던지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그 기업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만 이 얘기 듣고 그리고 뉴스 보고 이러면 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해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야 또 흔들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던 매도라는 선택을 하던 매수라는 선택을 하던 교체를 하는 선택을 하던 선택을 하면 선택해서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액션을 취했으면 어떤 결정 마음을 예, 먹고 예. 액션을 취했으면 그거에 맞는 나의 예. 환경이어야 예. 되는데 예, 네. 마음은 또 딴 데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충돌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굉장히 힘들고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예.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하는데 예. 파란 자기 계좌를 보면은 예. 마음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이런 예, 멘탈을 예.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예, 관리해야 된다 예, 말은 하는데 예,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뭔가 자기 그 멘탈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평온하게 예, 혹은 예.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한번 버틸 수 있게 예. 평안. 근데 버티는데 평안하게 버텨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사실 그런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수입원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수입원이 있고 얘를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분할 매수해라 라는 것도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 또 시황 얘기하는 거예요. 시황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항상 시황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황이 지금 내가 그냥 가만히 버텨도 되는 시장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진짜 망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서 이거라도 굳혀야 되냐 시장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각자의 몫인데 저는 뭐 여러분에게 버티세요 사세요라고 말을 못하니 저는 샀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회적으로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게 많은 걸 담고 네.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샀어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를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냐 4년 전 지수까지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의 악재가 뭐냐 이러이러한 거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는 이런데 만약에 이게 바뀌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방송 제 말씀만이 아니고 여러 방송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들으시면서 아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늘 이제 우리 이렇게 방송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섹터에 뭘 가져가야 되느냐 어떤 수요를 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또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